이번에 박준희 선생님 작품을 보는데요. 박준희 선생님은 제가 더덕으로 뭔가를 해오라고 했었어요. 고민 많이 하셨답니다. 도대체 더덕 하나만 주고 뭘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다 해내지 않습니까? 색깔도 너무 잘 넣으셨어요. 너무나 여성스러운 분이세요. 저는 참 너무 귀여우세요. 네. 근데 이렇게 소담스럽게 딱 해오신데 더덕하고 뭐가 들어갔을까요? 더덕, 당근, 시금치, 그리고 돼지고기. 네. 이렇게 넣었습니다. 아, 이제 뭐 두루두루 배기도 좋게 하고. 예. 두루두루 해가지고.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그냥 양념은 뭘로 하셨나요? 더덕은. 네. 이제 화채라서 화금이라서 예. 이 더덕을 예. 그 오미자 액기스에다가 살짝 담가 네, 담갔다가 예. 안 그래도 더덕도 냉하지만 좀 더 차게 하고 돼지고기도 차워서 그래서 시원하게 전체적으로 한다고 전체적으로 하면 단백질이 좀 부족해서 돼지고기를 넣어서 단백질을 추가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. 예. 시금치 넣어서 색감도 줬고 예. 아우 맛있습니다. 제가 돼지고기 넣고 요래가 더덕 넣고 예 더덕은 꼭 두들겨 패서 납작하게 해서 고추장 발라 먹으라는 법은 없어요. 그죠? 요렇게 해도 아주 멋진 작품이 나왔어요. 하면서 뭐 애로점이 뭐 없었어요? 고민은 좀 많이 했어요. 아 하기 전까지 고민했다. 네,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생각하고 하니까 그냥 그냥 음식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.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아무 체질이나 먹어 이런 거보다는 너만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하면은 감사하죠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 몸이 뜨거운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멋집니다. 보통 이제 뭐 더덕 하면은 그런 그렇게 해 먹는 개념 구워 먹거나 간장에 발라 먹거나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는 무쳐서 먹던 명태 포랑 예. 그렇게 해도 예. 그렇게는 일반적으로 많이 해 먹죠. 고추장이 들어가니까 그 수채에 맞는 거고 그 화채에는 안 맞을 것 같아서 예. 요렇게 해 놓으면은 잘 맞아요. 돼지고기도 오미자 액기스에 좀 오미자에다가 예.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달콤하다. 그렇죠? 예. 아, 이왕이면 완전히 시원하게 먹자. 근데 요게 이제 당근이 들어가서 너무 차지는 않게 만들어주셨어요. 아, 멋진 작품. 이게 그릇도 빨리 잘 선택하셨어요. 이거 흐트러지지 않게 온다고 이렇게 모셔가지고 왔습니다.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만들기에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오셔가지고 힘들 것 같아서 만들어 오시라 했는데 이렇게 모셔가지고 왔는데 나는 무슨 고기를 해왔나 그리고 아 더덕을 해오라고 하셨는데 고기를 해왔나 이랬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여기 보세요. 자 더덕을 밑에 두들겨가지고 고추장 바르시고 또 위에다가 더덕은 나간 그 식품이라서 고기가 소고기가 더운 기운이라서 소고기를 소고기를 갈아서 갈아서 가는 게 다져서 집에서 다져서 넣고 가지고, 어떻게 요래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삼색을 넣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해놓고 밋밋해서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뭘 하나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잘하셨어요. 식초 끈질끈질가지고 다져가지고 지난번에 두부 장아찌도 색깔러가 해오셨을 때 감동 먹었었어요. 그 이런 실력을 숨겨놓으면 안 된다니까요. 자, 여러분들 요게 제가 더덕 요리 참 먹기는 아깝습니다만은 제가 한 개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맛있다. 정말 맛있어. 감사합니다. 맛있다. 매콤해요. 저한테 딱입니다. 맛은 어떤가 싶죠? 맛있어요. 나중에 이거 한 개들 다 맛보세요. 당연히 보시겠지만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막 정성이 듬뿍 들어가 있어요. 이건 다음번에 우리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어디다 선을 보여도 훌륭한 작품들. 은근히 멋진 작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